다음 주에는 인스타그램, 뭐 틱톡, SNS들의 폐해. 네.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랑 대표님 같은 사람들은 사업에 이용하려고만 하지 사실. 그때부터 30대들까지 혹은 40대들까지 SNS 열풍이에요. 열풍이라고 말하기도 좀 늦었고 그냥 포화 상태죠. 대부분이 이제 뭐 유튜브 쇼츠, 인스타그램 피드, 그리고 틱톡 피드 많이 보는데 솔직히 저희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인생을 대입하진 않잖아요. 네.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습니다.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삶들, 또 인플루언서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좋은 데 가고 되게 멋진 옷을 입고 되게 멋진 몸매와 멋진 얼굴과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다 필터예요, 그죠? 아니 그럼요.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? 남들 보여주려고 조력하는 거잖아요. 이거를 자기의 인생과 비교를 하는 순간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. 네. 네. 일단 제 주장은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는 그냥 하나의 전 놀이고 하나의 문화라고 봅니다. 자랑하는 맞아요, 맞아요. 놀이 문화. 맞아요. 자랑하는 맞아요. 놀이 문화. 네. 저한테 SNS는 돈이에요. 수단이죠. 수단. 네, 그냥 저희 비즈니스 수단의 하나일 뿐이지. 다른 건 아니에요. 네. 근데 가끔씩 친구들 보면은 SNS 노예들이 많아요. 뭘 해도 뭐 사진 찍고 배고파 죽겠는데 사진 찍으니까 먹지 말래. 저는 음식 나온 순간 포크 들고 일단 찍어요. 네네네. 말하기 전에. 네. 아 진짜로 저는. 네네. 꼴 보이고 싫고. 네.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아. 네. 근데 저도 가끔 찍어요. 일 때문에 할 때는. 네. 아 그렇죠. 일 때문에 해야죠. 저는 SNS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개인의 문제다. 아 그럼요, 그럼요. 저는 보는 관점에서. 저도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좋은 거에 쓰기도 못하는 시간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거면 하지 않는 게 낫다. 네. 이거예요. 아 모르겠어요. 이 SNS에서 말하는 사회적 박탈은 개인의 문제라고 봐요. 아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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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SNS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의 문제다. 네, 맞아요. 네, 이게 맞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를 조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얘 잘 사는 거 같네? 얘 이거 샀네? 얘 여기 갔네? 그러면 나도 해야지. 나도 해야지.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하다 보면은 냄비 근성이 심하잖아. 대중 심리 자체가 한두 명 하다 보면 막 내 나이 또 애들 주면 다 해. 나만 안 했어.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잖아요. 그렇게 된다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땡큐예요. 오히려 그런 사람이 생기면 나한테 광고가 들어오니까. 저는 오히려 그렇죠. 좋아요.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 뭐 행복하든 슬프든 뭐 그러든 뭐 관심 없고 그냥 하나의 트렌드다.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나만 잘 살면 되거든요 사실. 네. 이런 거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건데 사람들이 점점 멘탈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. 대표님은 멘탈 약해질 때 뭐 하세요? 저 멘탈 약해질 때요? 편가르기 갈라치기 하고 프레임 씌우고 프레임 씌우고 아 농담이고 저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게 그 노래방 이랬는데 노래방 가고 네.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우나 사우나 저희 어머니는 사우나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우나 못 다녀요. 아 왜요? 저는 약간 좀 아 이게 병 있으세요?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.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. 네네. 저는 이제 언젠가 아는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. 그 친구는 이제 정양권 문화가 아니라서 네.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한국 사우나가 있다 찔만 가자 찔만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. 찔만 같이 갔는데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떤 피부병인지도 모르고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같은 물에서 몸을 섞는다고? 이러는 거예요. 근데 맨 처음에는 에휴 남자 새끼 저도 이름 안 듣지만 에이씨 맞는 말이긴 해요. 근데 에이 남자 새끼가 무슨 일이지 이랬는데 곰곰을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. 맞는 말이에요. 너무 위험한 거예요. 그때 일을 못 가겠더라고요. 네.